여러분들 국어 공부하려고 하면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해야 될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럴 때 여러분들 공부의 시작점으로 기출 문제로 접근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기출 문제를 풀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공부가 이제 완성이 됐어 또는 나는 할 만큼 했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기출 문제를 제대로 풀고 있지 못하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보면서 그냥 쑥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태권도 도장에 그냥 유치원과 태권도 도장을 가는 것처럼 기출 문제를 누구나 풉니다. 하지만 과연 기출 문제를 왜 푸는지 제대로 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기출 문제를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아주 쉬운 것들만 다루곤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기출 문제를 6월 모의고사 전 또는 여름방학 때까지도 기출 문제를 하라고 강조를 하고 기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만큼 좋은 문제는 없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꼭 해야 되고 겨울에 꼭 시작점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기출을 왜 하필이면 지금 해야 되는가? 이게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럼 뭔가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여행을 할래도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출 문제 자체는 바로 지도의 역할을 합니다. 지도의 역할. 무슨 소리냐면 내가 국어라는 걸 전혀 해본 적이 없더라도 기출 문제를 봄으로써 이 기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 출제 방식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 공부에 대한 지도,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국어 공부를 기출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국어 공부를 3년 동안 내신 또는 2년 동안 또는 중학교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수능 국어라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 국어랑 내신 국어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3학년이 됐을 때 다시 새롭게 국어를 시작합니다. 내신에 암기하던 스타일을 버리고 수능 국어는 철저하게 원리, 논리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수능 국어를 지금 시작하면서 동시에 왜 봐야 되냐면 이 지도라는 속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수능 출제 원리를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기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풀어본 거죠. 그냥 읽고 맞았네. 그리고 동그라미 X 메틀렸지? 해설지를 보고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 출제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냥 시중에는 해설서를 읽고 있다. 해설서랑 출제 원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뜻풀이 자세하게 돼 있다고 이 해설 뜻풀이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오, 책 좋다라고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있는 그런 기출 해설서를 보고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 뜻풀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능 출제 원리는 동일한 내용을 묻는 시험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었다고 열심히 반복했더라도 그냥 해설과 뜻풀이, 다시 말하면 그냥 내용 중심으로 봤다면 원리보다, 논리보다, 이거는 전혀 기출문제를 푼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출제 원리를 파악하고 공부의 시작점으로 그 방향성에 맞춰서 공부하기 위한 거죠. 그런 다음에 3. 이렇게 기출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이 기출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가 약점인지를 찾아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아직 읽기가 잘안 되네. 야, 비문학 어려운데? 뜻풀이보다. 그러면 읽기가 안 된다면 내가 독서, 지식이 아니라 읽기 영역으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야, 내가 문학 작품인데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해석이 안 되네? 그럼 문학은 해석하는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야, 문법, 내가 일일이 암기했는데 내가 암기한 거로는 적용이 안 되네라고 해서 다시 언어와 매체죠. 개념을 정리하는 거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찾아서 다시 기본 개념이나 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지기 위한 처방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출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라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두고 풀어야 되는 건가요? 라는 거죠.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시중에서 여러분 떠도는 기출 문제집은 일단 보지 말라라는 걸 제가 강조합니다. 왜라고요? 그냥 뜻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풀이를 보고 그냥 학원 선생님들이 또 똑같이 앵무새처럼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강의들을 보고 패스니까 일일이 다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봤을 때 시중에 있는 기출 문제집 해설과 똑같다? 그냥 뜻풀이를 하고 있다? 명확한 정답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얼렁뚱땅 넘어간다? 어려운 건 설명 안 한다? 그럼 그런 강의 들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기출이란 바로 수능과 6구를 말하는 거예요. 6구 평가원. 여기에 특징은 바로 정답만 나올 뿐 해설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중에 나온 해설서는 단순히 아까 말한 뜻풀이입니다. 자, 만약에 문학 작품이 하나 나왔는데 시중 문제집 보면 이 작품에 대한 형식은 뭐고 시점은 뭐고 뭐 이런 게왜 필요할까요? 묻지도 않았는데 줄거리가 뭐고 필요도 없는 거 구석시대 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비문학 같은 경우도 자 나름대로 요즘 열심히 각 단락의 핵심이라고 막 써줍니다. 그 써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읽는 거는 죽은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능하고 6, 9 이거는 해설서가 전혀 나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뜻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른 문제, 유사한 문제, 유사한 구조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해설서는 보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만약에 이게 독서 영역을 푼다면 정확하게 지문을 중심으로 보고요. 문제보다. 근데 보통 우리 기출 문제 푼다면 문제를 푸는 거에 초점을 둬요. 똑같은 문제 안 나오잖아요. 이 문제를 풀수 있으려면 지문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이 지문이 유형별로, 쉽게 말하면 입문 지문이면 어떻게 쓰이지? 간화형으로, 결합형으로 쓰였네? 그러면 간화, 결합형으로 쓰였을 때는 어떤 글쓰기 구조의 동일성에서 움직이고 그들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라는 큰 틀. 이 글쓰기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과학기술 지문이니까 이런 글쓰기 구조로, 서론이 거니까 이렇게 나왔네? 글쓰기 구조를 중심으로 읽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문 독해. 문학일 경우에는 어떤 작품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기가 어떻게 주어지고, 보기와 선택지는 어떻게 연관성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 작품의 뜻풀이 이제 죽은 거예요. 야, 이 작품의 뜻풀이는 어떻게? 제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에서는 해설 뜻풀이만 돼 있지 문장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지금 어떻게 이 본질적인 출제의 구조를 접근할 수 있는 하우가 없다는 거야. 어떻게? 라는 하우가 없습니다. 이 how가 없기 때문에 보지 말라고 하면 역으로 우리는 이 구조를 접근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론을 익히기 위해서 독서랑 문학을 보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중심으로 찾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3.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글쓰기 구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글쓰기 구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그런 걸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 해석의 근거를 찾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Why를 찾으면서. 야, 왜
그렇게 해석했지? 왜 그 선택지를 찾아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글이 전개되는 거지? 라는 이런 설명을 중심으로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걸 참조하고 이런 것이 없다면 이런 강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의를 일일이 다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비교해 본 다음에 이렇게 How랑 Why라는 강의가 있다면 이거를 무한 반복하세요. 그래서 논리 구조를 익히고 반복을 통해서 내가 왜냐하면 보통 사설 모의고사는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모방하거든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모방하는 논리 구조가 좀 엉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복을 하다 보면 사설은 쉽게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사설이 혹시 안 풀리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논리 구조가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을 통해서 이 스키마, 이 구조를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6월 모의고사 전까지도 좋고요. 또 뭡니까? 여름방학 때까지도 저는 기출을 하라고 하고요. 오히려 수능 전 한 달이 남겨놓으면 다시 기출 구조를 익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6월이나 9월 모의고사 나오면 올해 이게 나오는 글쓰기 구조네? 그럼 그거와 유사한 그동안의 기출 구조를 다시 유형별로 비슷한 거를 묶어서 그걸 트레이닝 연습을 시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글쓰기 구조를 익혀간다는 거, 출제 원리를 익혀나간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보기 선택지를 보는데 특히 선택지끼리의 논리적 상관성, 그들끼리 보면 뭐가 답인지 이 작품은 어떤 핵심을 담고 있는지를 다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 연습하는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단순히 열심히 지문 꼼꼼히 뜻풀이 해주거나 뭐 문학작품 뭐 그림이나 구조화하거나 또는 기출 나왔다고 기출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거나 왜? 그 나왔던 기출지문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지식을 알려주는 강의, 뜻풀이를 알려주는 강의는 벌써 죽은 강의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논리적으로 기출지문을 읽어갈 수 있는 힘을 알려주는 강의가 살아있고 여러분이 수능장에서 실제 도움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기출 강의들 중에서 잘 여러분들이 서핑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시작, 내가 공부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또는 내가 내신만 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출 문제로 시작을 하고 기출을 풀면서 내가 잘 모르는 개념이 있다 다시 역으로 백, 이제 백 하면서 기본, 3월부터는 다시 또 기본을 해본다. 기본하고 나서 기본을 알겠네. 그러면 다시 몰랐던 부분을 기출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해본다. 이게 바로 전반기 동안 이루어지면 돼요. 우리가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1년 내내 반복해도 여러분 수능날 충분히 1등급이 나옵니다. 사설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사설을 푸세요. 자, 그거 명심하시고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기출로 먼저 시작하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